도우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479페이지에 등록 요건부터 함께 반항하십니다. 479페이지 옆에 바로 페이지입니다. 양걸이 이번 등록 요건 찾으셨죠? 주택건설사업 등에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박속의 기업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 그리고 니은 전문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와 관련되어 한 장 넘기시면 2번, 3번까지 그냥 무시해서 그냥 지나가시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록 말소라는 말 찾으셨죠? 등록 말소라는 말 보시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등록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필수적 등록 말소에만 다루고 있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기업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니은 등록증 대여한 경우 대여만 줄쳐놓습니다. 잠깐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업 주체 파트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고 법정사업체는 공공, 공적사업체와 민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 민간 중에 등록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등록사업자는 연간 20호 이상, 20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고 도시형 사주택 만들고자 한다면 연간 30세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이런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은 누구이다? 국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통상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지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관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사업체는 전국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건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할이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고자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인 때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 개인과 법인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둘 다 사람으로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통 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불구하고 여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개인의 때는 6억, 법인의 때는 3억으로 달리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해놓습니다. 간혹 3과 6을 빈칸 만들어놓고 그에 적합한 단어를 찾으라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걔를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한 때 등록할 수 있고 일정한 사무실 갖춘 때 등록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마치고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 중에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가능한데 그 중에 필수적 등록 말소하유는 거대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 대여했다면 필수적 등록 말소하유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거리로 잡아 나가실 게 있습니다. 바로 481페이지에 6번 시공기준 찾으셨죠? 시공기준이란 말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냥 보십니다.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기술 능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줄 밑에
주택건설공사 시공할 수 있다. 시공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 대통령령에 넣어가는 시공기준인데 빡속에 기역니은 디귿을 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주택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시공하는 자입니까? 시행하는 자입니까? 시행하는 자입니다. 시행은 자기 책임, 자기 계산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말하고 시공은 공사만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행자와 시공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원래 등록사업자는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사실 시공과 관련되어 우리 종합건설회사라는 곳 들어온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또는 대우 이러한 곳이 종합건설회사로서 시공하는 자이고 그 밑에는 전문건설업자, 그냥 건설업자로 각각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생산본부에서 수업하다 보면 현대나 대우 직원들이 수업 듣는 경우가 있으신데 보통 와서 부장이나 과장급 와가지고 수업 들으시거든요. 요즘 변호사 자격하게 되면 건설업체 취업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20년, 30년에는 부장급으로 오셔갔거든요. 요즘은 과장급이더라고요. 하여튼 로스쿨 생기면서 변호사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공무원이 한 고시 붙은 것으로 취급해서 5급 사무관으로 임용했었는데 요즘은 7급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던데요. 이상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가끔 수업 들으러 오시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시행, 시공은 별개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동그라미 기억 보시게 되면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곱하기 2안이 10억 나오고 곱하기 2안이 6억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전문기술자 3명 이상일 것, 그리고 디귿입니다. 최근 5년, 5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건설 지역이 100호, 100세대 이상일 것, 100세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신 것으로서 여기 시공과 관련되어서는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5억,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10억.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원래 등록사업자는 시행하는 자로서 법인은 3억 이상일 때 등록했는데 시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추가되니 3 더하기 2 하면 5. 3 더하기 2 하면 5. 그리고 여기 등록사업자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자 한 명 필요한데 그 업무 영역을 시공까지 넓히고자 하면 1 더하기 2 하면 3이 되게 됩니다. 법 참 잘 만들어놨죠. 원래 시행하는 자가 시공이라는 두 글자를 업무 영역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를 퇴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5억 이상인 때 시공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는 5 곱하기 하면 10억 이상인 때 시공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자는 1 더하기 2, 3명 이상이면 시공까지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초짜가 바로 시공까지 업무 영역 넓혀나가는 것은 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건설 실적과 관련되어 최근 5년 사이에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때는 시공도 할 수 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1년에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인데 1년에 20씩 만들었다고 하면 5년에 걸쳐 얼마? 100이죠. 그래서 5년은 경험해야만 시공까지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5년 100이란 말과 3년 300이라고 하는 두 개가 나옵니다.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건설 실적은 둘 중 하나입니다. 5년 100, 3년 나오면 300. 숫자 3이니까 300으로. 왜냐하면 이런 법을 만든 공무원이 법 집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만 법 집행이 잘 이루어집니다. 요즘 법 참 많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즘 학교 주변에는 몇 킬로, 서울에 지금 서울에 왕복 4차선, 6차선인데 불구하고 7일 달리면 요즘 잡히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하여튼 법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법이 워낙 많이 개정되다 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법은 단순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해 줄 것은 3년 이하 기러면 300, 5년 이하 기러면 1년에 20씩 100.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주택 건설 지역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5년 100은 시, 공과 관계된 숫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3년 300은 나중에 우리가 보실 주택 상환 사채 있거든요. 주택 상환 사채 발행하고자 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은 자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실적은 3년 이하 기러면 300, 5년 이하 기러면 100, 둘 중에 하나라는 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하단부의 시공 기준과 시공 규모 등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즉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공동사업체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주택조합 찾으셨는데 이 주택조합이 7월 24일까지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1월 24일도 개정되었고 주택법은 6월 11일 날 또 한번 개정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개정되는데 1월 달에 법 규정과 그리고 이 책은 11월 달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A 그리고 6월 달에 B 그리고 7월 24일 날 지나가게 되면 C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합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조합파트 했다가 잘못 정리했다가 나중에 법 다 개정되었을 때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싹 바뀌어져 버리면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모의고사에 출제되더라도 틀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조합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아예 공부 안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7월 24일 날 이후 공부하기로 해나가십니다. 얘는 건너뛰십니다.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가 앞서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1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4만 5천 세대의 아파트 건설하기로 했는데 실제 성공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3천 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 빼고 웬만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 가격이 한 8억에서 9억 30평대에 분양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합에 가입하면 5억에서 6억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 조합원 모집 시에 업무 추진비와 그리고 가입비라는 것을 7천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그 주택조합은 그 7천만 원 다 날려먹습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냥 1000명 조합원 모집하고 한 앞에 7천만 원씩 돈 내셨다고 하면 그게 700억이거든요. 안 먹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진척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사이에 돈은 잘 보관돼 있겠습니까? 다 써버렸겠습니까? 조금씩 안에 다 써버리셨네요. 한 2년 지나면 신탁회사에 돈 남아있는 게 뭐 이런 이유 남아있던데. 예, 저도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 주변에 저 시행하겠다고 20년 쫓아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30대 중반에 저를 처음 만났었는데 3년 만에 성공하셔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잘 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병폐가 워낙 많다 보니 이번 7월 24일 날 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싹 뜯어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조합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7월 24일 이후 법 개정된 이후에 가입하시면 그때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합 파트는 일단 다 제끼는 걸로. 바로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495페이지 가주십니다. 제3절 사업계획 승인 찾으셨죠. 그런데 7월 24일 날 이렇게 법이 개정되게 되면 쉽게 오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빠지게 되면 사업체 파트에서는 등록사업자만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 전통적인 시험거리 고려하게 되면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과 좀 까다롭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시공시의 요건이 무엇인지 이런 파트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정리해 나가는 게 올해 편하게 문제 하나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거리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체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하고자 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도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공법은 대상 절차로 내용 정리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선 495페이지에 1. 사업계획 승인 대상 찾으셨죠? 다음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두 줄 밑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란 1번 주택건설사업 찾았습니다. 단독택의 경우는 30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50호, 50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한옥만 추천했습니다. 한옥을 만드는 때 50호 이상 건설하는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50 미만일 때는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공동택 사셨죠. 30세대.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한다. 그래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미만인 경우는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50세대 추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가와 나가 있는데 가분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단정연립, 단정다세주택, 단정연립주택부터 다세주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세대 주거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30 이상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것, 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6m 이상만 줄쳐 놓습니다. 나번 버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만 제곱미터 이상, 만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2번 예외, 예외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1번 보시면 기억입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제외한다. 준주거지역부터 유통상업지역 제외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추천했습니다.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니언번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것, 90% 미만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앞서 우리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등록 대상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연간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하는 것을 등록 대상으로 했는데 얘는 1년에 걸쳐 건설하는 호수가 20호 이상을 말합니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세대가 한 번에 건설할 때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년에 걸쳐 건설하는 것과 한 번에 건설하는 것은 서로 구분될 수 있고 하나는 등록 대상이고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세대 제외하는 것,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법을 구분할 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특별 규정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일반인이라면 민법을 적용하지만 그 당사자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등의 상법을 적용받는 자라고 하면 그때는 민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을 적용할 때는 일반법이라 하고 법 적용 제한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만약 이번에 건설하는 세대가 20세대, 25세대라고 하면 주택법의 일반법에 해당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하게 되면 하나는 특별법입니다.
건축법이 특별법입니까? 주택법이 특별법입니까? 주택법이 특별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건설한 세대가 30 이상이면 특별법적 승인까지는 주택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30 미만이면 건축법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30세대 3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50호 5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 형태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찾아오면 얘가 자기네 나라인지 우리나라인지 전혀 구분 못하듯이 우리가 가끔 시골이나 제주도 놀러 가시게 되면 그 제주도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똑같죠.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 형태의 가옥을 만들고자 한다면 규제 풀어줘서 무엇?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함께 됩니다. 한옥의 경우는 얼마? 50호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는 것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정연립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래 폭이 6m 이상인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옥을 40호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건축 허가 대상이다.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40호에 한옥을 한 번에 만드는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처럼 넓은 땅을 확보할 필요 없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 때는 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단지 안에는 일정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공간 넓거든요. 그런 땅을 구입하는 것, 확보하는 자체가 사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한옥을 40호 만들게 되면 넓은 땅 필요 없죠. 한옥이 좀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형 사택은 세 대당 주차장이 몇 대 확보하면 건설할 수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 때만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 공간이 대충 두 평 정도 차지합니다. 만약 서울 명동에 화장품 가게 땅이 있거든요. 평당 얼마다? 아마 시가가 12억 정도 할 겁니다. 3년 전에 거래되었던 가격 6억이었습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대신 주차장이 한 평, 두 평 정도 되는데 서울 명동에 그런 주차장 확보하고자 한다면 돈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는 것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0.5대 주차장 확보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형 생활택 중에 단정연립, 단정다세택을 이런 요건 갖추면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만약 49세대 만들게 되면 그때는 건축 허가 확보 만들 수 있고 부대설과 봉쇄를 꼭 확보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땅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단정연립, 단정다세택이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진입 도래폭이 6m라고 하면 차량의 전폭이 보통 1.8m이거든요. 그러면 진입 도래폭이 6m라고 하면 단지 안에 어느 정도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고 이 진입 도로에 주차를 일렬 주차시키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죠. 그래서 도시형 사택 중에 단정연립, 단정다세택은 얼마부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50 미만일 때는 건축 허가 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만 박혀놓습니다. 주신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옥을 50%라는 것은 우리 전통 가옥을 지금이라도 많이 만들고 보자 그런 의미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50%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했고 도시형 사주택 중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은 진입 또래 폭이 6m 이상이라면 최소한의 주차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고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형 사주택 중에 한 형태인 원룸형 주택이 주거자료 면적 30 이상이고 진입 또래 폭이 6m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50세대부터이다 30세대부터이다. 얘는 30세대부터입니다. 얘에 대해서는 몇 세대부터?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특례 인정되는 것은 뭐만?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만. 그래서 이 원룸택의 경우는 이런 요건 갖춰봤자 주차장 부족하는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룸택은 많이 건설하지 못하도록 얼마부터?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10층짜리 원룸형 주택의 아파트 형태 가보시게 되면 세대수는 항상 29세대입니다. 30 넘어버렸다가는 만들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례는 어디에만 인정된다? 단정연립, 단정 다세대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공법은 들을 때 조금 이해하면 그게 시험 볼 때까지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공법 안 보고 민법 그리고 학교론 시험 공부하고 나중에 민법과 학교론 점수가 50, 60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더라도 안 넣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공법은 과락 나옵니다. 아, 공법 학습량이 워낙 넓다 보니 공부할 게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외워서 공부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이거 못 외웠던데 다들. 그냥 할 것만 하는 거지. 다 공부, 다 외우겠다 하면 그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최대한 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 점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은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었다면 건축 허가받아 건축하는 주상 복합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 30세대 이상의 공동택 건설하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장소에 관한 요건으로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일 것. 하나 이해하실 것은 유통상업지역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가락시장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대형 차량이 드나드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많이 드나들다 보니 소음이 심각하거든요. 이러한 유통상업지역에 집을 만들면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단독택 건축한다 못한다. 아니 모든 주택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아파트도 못 만들고 단독택도 못 만드는 곳이 어디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건축제한 올해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면적이 90% 미만 미만 두 번 나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에 관한 요건 비율에 관한 요건 세 개 충족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제외되는데 우리 학계론 공부하면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직주근접이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으면 가격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보통 상업지역이나 그러한 곳에 조성되어 있고 주택은 주거지역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 1시간 또는 2시간에 걸쳐 가격 저렴한 주거지역에서 땅값 비싼 상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계시지만 가끔은 걸어서 1분 만에 회사 다니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는 대부분 어디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되고 이러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많은 상가가 조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보통 단지 내 상가에서 필요한 물건 구입했는데 이 상업지역 등에는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다 가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이지만 얼마? 300만. 그리고 주상 복합 건물로 2개 층을 상가로 8개 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물 전체 90% 미만이 주거용이라고 하면 같은 상가에 이런 상업 용도의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 직접 구입할 수 있죠. 이런 조건 갖추었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토지의 가격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요건, 장소에 관한 요건과 세대수에 관한 요건, 비율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아무리 3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3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파트를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과 관련된 예를 꼭 한번 구분해 놔야 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30 이상이고 진입 도입법은 얼마? 6m 이상일 때는 30이 아니라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걸 꼭 정리해 놓습니다. 한옥도 정리하실 거죠. 그리고 이제 절차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주시는데 이 절차와 관련되어 저 사업체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찾으셨죠? 496페이지 하단부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그냥 건너뛰시고 도지사 특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가로 속에 시도지사 그리고 두 줄 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이들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2번 주택건설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미만 추천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건너뛰시고 시장 분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차시였죠. 기업 국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부터 주택공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쉴 때 안 됐나요?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제가 잘못 말했나 봅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는데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만들 수 있거든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으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리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얘들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법률이 만든 회사이거든요. 자기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억하실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택을 500세 건설할 때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 아닙니다. 누구만? 국가주택공사만. 왜 국가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지 왜 주택공사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지 이해되십니까? 주택공사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잘 가시는 곳이 이쪽입니다. 월급이 달라진다 하시던데요. 알면서. 그리고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과 10만 미만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달리하는데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특광 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 하게 되었을 때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5층짜리 만들게 되면 용적률이 100% 정도인데 요즘은 한 25층짜리 만들고자 한다면 용적률 200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만일 때, 딱 10만일 때 용적률 그냥 저 100%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만들어지는 건축물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대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하는 면적은 110제곱미터 이하이거든요. 얘가 1000세대 만들어지게 되면 대충 연면적은 얼마? 17만. 그러면 이 1000세대에 3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게 되면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넓은 땅이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기반설. 그 기반설 설치하는 게 많다, 작다? 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때 결정권자는 누구? 여기 시도지사, 대도시자.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규모 작거든요. 규모 작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받고 개발 정비 보전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 행위 허가의 관할 관청은 특광시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규모 작을 때는 특광시군이 이때도 기반설 만들어주셔야 되죠. 그 기반 설치와 관련된 관할 관청으로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시군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봅니다. 서울에 또는 세종시에 10만 이상의 대지의 주택건설 사업학은 미만의 학은 관계없이 특광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경기도나 충청도에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었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충청도에 10만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누가? 경기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이라는 곳, 성남이라는 곳 인구 100만 넘거나 100만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대도시라고 하면 10만 이상이나 10만 미만에 관계없이 항상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구청장은 있다 없다? 구청장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기반설은 구청장이 만드는 것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구립병원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시립병원, 도립병원, 국립병원 들어봤는 그 기반설이거든요. 도시군 계획설이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설은 구 단위에서는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던데요. 그래서 우리 대지 면적에 따라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10만 미만일 때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2단이다. 아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리해주시는 게 1이고 3번 분할 승인 찾으셨죠. 양괄 1번 공급별 분할 시행. 이 말 보면 적용 대상 단지 규모는 얼마부터 600 오늘도 하셨는데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 300세대 이상일 것. 공구와 공사의 폭은 6m 이상일 것.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만 공구마다 따로 한다. 적용 범위에서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2번 분할 시행 대상 주택단지 세대수가 얼마이다? 600. 600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전체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만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는 대상 단지이고 공구마다 분할 사업하게 되면 공구마다 건설하는 세대수는 600을 둘로 나누면 1020 나오면 그게 공구별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 찾으셨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 요건도 양가로 이번에 예외가 이번에 개정되었거든요. 개정된 것은 요약집에서
지금 원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표정이기 때문에 요약집에서 다만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요건과 관련되어 1번 그냥 보시면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2번 예외 찾으셨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하다. 1. 사업체가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소유권 아니지만 토지 사용권, 지상권 확보한 경우라면 충분히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2번 국가, 지방자산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하시면서 우리는 얘를 공공, 공적사업체라 표현합니다. 옆에다가 수용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수용. 공적사업체는 국민대 건설 사업할 때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미리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너뛰시고 알박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또는 문제풀이에서 요약집에서 그때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을 하나 적어놓으시는데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안 하셨죠? 예. 이게 개정된 사항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하게 되면 대지 소유권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되었거든요. 네, 조합과 관련된 개정 파트는 아마 7월 24일 날 개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개정되었다. 이 정도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예를 봐주십니다.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 받고자 하면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거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공적사업체인 국가 등이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권 인정되기 때문에 미리 대지 소유권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필요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이 말 넣으면 틀립니다.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 받고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면서 나라는 땅을 미리 사들인다? 시가가 평당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강제 수용한다. 아, 100에 살 필요 없이 50에 수용할 수 있으면 이게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 땅을 강제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소유권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번 시험 나오는 게 공적 사업체가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겁니다. 공적 사업체는 대지 소유권 없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얘도 나중에 7월 24일 날 이후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다 개정된 이후 그때 한번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도 청구 지키십니다. 아, 매도 청구 위에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2번 기반설의 기부 체납 차셨죠? 예, 여기만 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여기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과 직접 관련 없거나 추천했습니다. 과도한 기반설의 기부찬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구부터 아니 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기부찬압은 긍정하고 있다, 부정한다. 예. 부정문으로 끝납니다. 한 15년, 16년 전에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고자 한다면 학교시설 분담금으로 500씩 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과 관련되어서는 현행법상 모두 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 시설에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관련이 있으면 요구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과 직접 관련된 도로 또는 교량 설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 시에 제시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사업계획 승인 나가는데 안 들어주면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은 조건 붙일 수 있는 재량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할아버지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분께서 남대문 불태우셨는데 일산에 풍동지구라고 하는 곳에 아이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7000세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 예정지 변두리에 일산 할아버지 땅이 존재했습니다. 사업 예정지 한가운데 존재했다고 하면 알박기가 성공하셨을 텐데 그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분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도로 폭이 만약 6m이고 도로 길이가 50m라고 하면 300조미터로서 대충 100평이거든요. 지금 서울에 아무리 싼 땅도 2천 아래 땅이 없습니다. 일산도 좀 마찬가지 1000만 원 이상일 거거든요. 그냥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도로 설치 비용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도로 만들어주느니 아예 그 가격에 집 사서 그냥 아파트 건설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외곽에 터무니없는 가을 부르게 되면 이분 집 빼버리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 할아버지도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1억 제시했는데 그분께서는 4억 정도 달라고 해서 협의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7000세대 아파트 한 주변에 단독택 만들어져 있고 보통 고깃집으로 바뀌어 사용하거든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숯불에 구워 드시는 게 맛있으십니까? 숯불이 확실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가 큰 길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진입 도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해주겠다 했었는데 이걸 동의했습니다. 이제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아이가. 그동안 눈밖에 났던 할아버지 땅이 있었거든요. 그것 지나가는 진입도를 만들게 되었고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4억 줬겠습니까? 1억 줬겠습니까? 1억에.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고 수원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하셨는데 각하당하셨거든요. 그 각하당할 날 그날 서울 고궁의 화장실에서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근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는데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은 기부채납은 현재 법문에서는 긍정한다, 부정한다. 부정. 기부채납 부정한다는 이야기 나와줘야 됩니다. 대신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을 때는 요구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그걸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준이 이해되시죠?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는 천천히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줄 넘기시면 6번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양가로 1번 승인 결정 60일이라는 말 눈에 보이십니까? 사업계획 승인청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부란 말 찾으셨죠. 기반설의 설치 요구를 했는데 동의 안 하면 거절을 당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안 나가고요. 동의하면 사업계획 승인 나간다. 그러한 의미에서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 왜 여부란 말 사용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500페이지에 6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 양가로 1번에 승인 결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줄 밑에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60일 줄만 줄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승인 여부 통보해야 한다. 왜 여부란 말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말이 빠르죠. 앞으로 꼭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